어, 아파. 어, 우리 너바오는 살이 많아서 이렇게 안 아픈 거였군요. 한다왔소. 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 바오 패밀리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입니다. 오늘은 얼음바위 근처에 러바오 쉘터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한다왔는데 어느 곳에서 앵글을 잡아도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2월에 거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직 겨울이 가지 않았네요. 그쵸? 오늘도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방사장이 많이 쌓였고요. 올겨울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 바오들에게 진하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푸바오에게 제가 추억의 감성 인리치먼트 뜬치소를 한가득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는데요. 예쁘게 또 가지고 노는 모습, 옛날의 모습까지 또 이렇게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영상에 담아봤으니까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루이와 후이에게도 귀여운 뜬치소 하나씩 선물을 해줬고요. 행복한 그 푸바오의 모습, 그때의 모습도 또 되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루이와 후이가 앙증맞은 자세와 또 귀여운 손과 입으로 뜬치소를 짓고 예쁘게 이렇게 가지고 노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 가슴 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바오 패밀리 영상 보시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계속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오 패밀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라! 바오 패밀리! 판다 왔어! 아이고, 요 녀석들, 엄마 등에다가 그냥 카레를 잔뜩 묻혀놨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등에다가 저렇게 카레 자국을 누구냐? 루이냐, 후이냐? 아이바오. 지금 잡혀있는 녀석일까요? 아유, 두 군데라서 둘 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방에다가 카레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바오가 떼걸떼걸 구르다 묻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가 이 쌍둥이 녀석들, 엄마 등이 저기 뭐야. 엄마 나가야 되는데, 예쁜 엄마 등을. 아이고, 잘 닦이지도 않더라 이놈들아. 얼마나 진한 카레인지 그냥. 아이고, 난리네 우리 아이바오. 둘 다 그런 것 같네. 엄마가 둘을 대하는 거 보니까. 이 녀석들, 내 등에다가, 엄마 등에다가, 엄마 자고 있을 때 등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 녀석들. 그래도 예쁘대요, 아이바오는.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들, 장난꾸러기들. 너네들이 엄마 등 다 닦아드려. 뭐야, 큰일 났네, 오늘, 아이바오.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오네, 정말. 아이고, 이 녀석들. 아이고, 등에 봐, 등 봐, 아이고. 엄마 등을 저렇게 만들어 놓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오늘 송바오가 너희들을 너무 귀여워해 주도록 하겠다. 어디 갔나 했네. 아우, 허리 라인이 아주 그냥 쏙 들어가셨네요. 몸매가 아주 푸둥푸둥 귀엽네요. 아우, 아침 운동 열심히 하고 있네요, 우리 루이바오. 루이바오, 너도 가서 운동 좀 해봐. 카레 범인들, 악동들. 엄마 등에 카레 묻힌 악동들.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오늘은 거기서 주무셔요. 원래 그렇게 딱 Y자에 걸터 앉아서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판다는. 우리 루이군요. 자신감이 뿜뿜이네요. 옳지.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여기다 머리 낀다. 후바 언니도 미숙하게 나무 타다가 머리 낀 적 있다. 그럴 땐 낑 소리를 내세요. 그럼 엄마가 와서 도와드립니다. 아이고. 에잉, 그래도 오늘은 좀 너무했어, 엄마한테. 엄마 등에다 저렇게 카레를 잔뜩 묻혀놓는 딸내미들이 어딨냐? 으이구, 조심해라, 루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 거꾸로. 곤두박질 치려고, 머리부터. 어이구.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내려오네, 루이가. 마음이 막 급하면 안 돼. 차근차근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발 디딜곳도 살피면서 앞발도 놓고 그래야지. 마음이 급하면 떨어져요. 아이고,
야, 괜찮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그러는 거야.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야 막 실력이더라. 그래야 나중에 아주 나무 가장 잘 타는 판다가 될 거요. 아, 그거 봐. 아유, 우리 루이가 열심히 그냥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엄마 등의 카레는 좀 심했어. 이렇게 경쟁하고 싸울 일은 아니오. 각자의 길을 가. 옳지, 옳지. 어이? 아유, 나를 발견했구나. 아유, 오지 마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아, 가서 나무를 타라, 이 녀석아. 나한테 오지 마라. 오지 말고 나무를 타라, 이 녀석아. 아, 왔죠, 왔죠. 술래잡기 하자는 거구나, 루이. 이, 너, 이, 잡으러 간다, 이. 똥빵댕이. 아, 똥빵댕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으러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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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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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뚱땅, 뚱땅. 거기 숨었어? 그, 널 숨기기 위해, 네가 숨기엔 너무 얇은 나뭇가지 아니냐? 잡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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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둥이 잡았다! 아, 도망가자! 어, 또 잡으러 간다! 아, 잡으러 간다! 궁둥이! 아, 아유, 루이가 술래잡기 제대로 하네요. 이거 내가 잡으러 간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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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군댕이야! 아우, 호의도 높게 올라갔네요. 열심히 해. 사랑한다, 애기들. 우리 애기들. 아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네, 우리 호의가. 맘마 먹을 시간 되니까 엄마도 대나무 달랐네. 우리 몸무게 재고 맘마 먹자. 호의 먼저. 아이고, 비몽사몽. 눈이 다시 스르르 감겨요. 응? 겸댕이? 아이고, 겸댕이는 눈을 가리고 자네. 아이고, 엄마도 저기서 뒤에서 대나무 먹고, 우리 루이도 맛있는 맘마 먹고, 우리 후이는 벌써 다 먹었고, 이렇게 흘렸어. 후이.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일단 이제 17kg 초반대입니다. 아직 후방 언니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후방 언니는 좀 더 뜸빵뜸빵했다고. 자, 보이바오. 아이고, 우리의 휘바오 치카치카예요.
거꾸로 잡았는데요. 거꾸로 잡았어요. 치카치카. 대나무로 만든 천연 소재 뚱치 소리예요. 호박 언니처럼 뚱빵뚱빵 해주세요. 뚱뚱 칫솔. 누이도 오라 그래. 누이 것도 여기 하나 있는데. 아이고 귀여워. 야 거꾸로, 야 거꾸로. 후이야, 그 밑에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잡았다고. 옳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이, 말도 잘 알아듣네 우리 휘. 치카치카 해 이제. 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치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이빨이 중요해요 판다에게. 건강해야 됩니다. 치아 건강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따 루이에게도 한번 줘볼게요. 우리 루이도 치카치카해요. 치카치카 해주세요. 너도 거꾸로 손잡이 먼저. 너도 거꾸로 들었어 루이야. 치카치카. 대나무 손잡이, 명정적 손잡이 쪽이 더 관심을 끊어봅니다. 루이 루이 줘봐. 이쪽으로 일로 내려와봐요. 루이 루이야 일로 내려와봐. 칫솔 줄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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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봐. 치카치카하자 루이야. 내려와보세요. 치카치카치카. 아이고 우리 루이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후이야, 선물이 배달 왔습니다. 뚱칫솔 갖고 놓으세요. 우리 루이에게 가볼까요? 루이야, 선물 갖고 왔어. 루이야 루이야. 아, 발을 간질간질 해줬더니 꼬리가 슝 올라가네. 슝슝슝. 기지개 핀 거지? 기지개 꼬리 기지개. 루이야. 아이쿠 일어났다 루이. 루이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자. 아이고 꼬리까지 그냥 쭉쭉쭉쭉 쭉쭉이. 자 칫솔이에요. 판다는 이빨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대나무를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치카치카 하세요. 치카치카. 아그작 아그작 냥냥냥. 치카치카치카치카. 건강한 판다의 이빨을 위해서 치카치카치카. 잠이 와버렸어? 아이쿠 잘 가지고 노네 우리 루이도. 아침에는 후이가 잘 가지고 놀았는데. 루이야 맘에 들어요? 뚱칫솔? 푸바오 언니가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뚱칫솔이에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들고 있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루이바오로 만들어줘요. 이런 판다가 없거든요 세상에. 응? 이런 장난감 갖고 노는 판다가 없거든요. 응?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꼭 끌어다 끌어갖고 안 놔주네. 조금 이따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기 전까지 가지고 놀고 있어. 후이에게 갔다 올게. 아, 턱 빠지겠다. 야. 후이한테 갔다 올게. 후이야 후이야 칫솔 칫솔 갖고 놀아. 뚱칫솔 장난감 갖고 왔다고. 응? 눈이 번쩍 떠져야지. 응? 졸려?
눈꺼풀이 그냥 아주 세상에 제일 무겁지. 제일 무거운 게 원래 눈꺼풀이래. 자자자 널 유혹하마. 자 눈칫솔 가지고 놓으세요. 그렇지. 아까 아침에 재밌게 갖고 놀던 거잖아. 기억나? 정신 차렸다 이제 후이. 우후 이제 후이 정신 차렸어요. 자 손으로 잡아봐요. 아 또 만났구나 너. 응? 잡아보세요. 옳지. 아 하품한 거야? 입으로 잡을 물으려고 한 줄 알았지. 자 눈칫솔 눈칫솔 우이바오의 건강한 이빨을 위하여 치카치카하세요. 귀여워라. 킁킁킁킁. 내가 좋아하는 대나무 향이 가득하구만. 좋아 좋아. 어떻게 할 거야? 후이 손으로 딱 잡아줘요. 아, 잠이 덜 깼구만요. 아 무릎 입으로 빡. 옳지. 아유 손으로 잡을 거야. 그 손잡이 아랫부분이 대나무 향이 진한가 보구나. 아침에도 거길 제일 먼저 입에 물더니. 조금 갖고 놀고 잠이 깨면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엄마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이 칫솔 또 만났네. 칫솔 자고 일어났더니 나에게 또 와줬구나. 칫솔아 사랑해. 칫솔아 내가 꼭 안아줄게. 나랑 친구하자. 아이고 또 손잡이 부분이 대나무 향이 가득 막 진한가 봐요.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항상 거꾸로 드네요. 아침부터. 옳지 옳지. 반대로 들어야 된다니까. 반대로 들어야 돼요. 귀여워. 귀여운 녀석들. 너도 루이한테 갔다 올게. 루이야 칫솔 다 갖고 놀았어? 어? 어떻게 놀았어 칫솔 가지고? 치카치카 다 했나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빨이 깨끗해졌나? 이따 안에 들어와서 또 가지고 놀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맞죠? 잠 다 깼구나. 아이고 우리 후이는 열심히 열심히 치카치카 치카치카. 아이고 잘해. 자세 제대로인데? 자세 제대로네. 치카치카치카. 아이 예뻐라.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귀여워. 잠이 깨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잠이 깨서 활력이 최고조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양손에 안고 아이들을 안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이제 집에. 우리 푸바오에게 추억의 장난감, 추억의 인리치먼트, 눈칫솔을 한 다발 만들어서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칫솔 한 개씩만 있었는데 기념일은 또 특별한 시기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한 가득 만들어줬지요. 푸바오 칫솔 걱정은 하지 마. 옳지 옳지 옳지. 앉아서 워터우랑 당근이랑 대나무 먹은 다음에 칫솔 대나무 칫솔 가지고 뚠 칫솔 가지고 놀아. 우리 푸바오가 유명하게 만들어준 뚠 칫솔 있죠. 판다월드샵에 상품화드려요. 넌 참 대단한 것 같아. 뚠 칫솔 뜬뜬한 뚠 칫솔. 우리 푸바오 언제 어디서든 우리 판다에게, 우리 판다에게 치아 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딱딱한 대나무를 씹어서 먹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푸바오에게, 푸바오가 언제 어디 있든지, 어?
건강하라는 또 특히 치아 건강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송바오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야, 푸바오 다 네 거야. 떨어뜨리지 마. 어이, 끌어가. 끌어 당겨가. 푸바오. 대나무 열심히 먹으려면 이빨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 푸바오의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치아를 또 어디서든 건강하라고 의미를 가득 담아서 선물합니다. 아, 한 가득 만들었으면 뭐야. 다 떨어지잖아. 이러면. 우리 푸바오 완전 칫솔 부자네. 어? 앞으로 이빨 걱정은 없겠다. 그치? 마음에 가득 다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가득 챙겨서 챙겨 넣어놔. 우리 푸바오 언제 어디서든 이빨 건강이 중요하니까 판다한테는 생명과 같아요. 이빨 건강이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 잔뜩 만들어줬어요. 푸바오 항상 건강해. 알았지? 자, 너만의 뜬 칫솔. 아이 귀여워. 재미나게 갖고 놀아요. 아이고 잘 가지고 노네. 아이고 치카치카치카. 좋아요. 우리 푸바오가 좋아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뜬 칫솔 하나 더. 아유, 그래도 설치 깊이 최고야. 아이고, 들어 누워버려. 너 등에 너 등받이 있는 줄 알았지? 등받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려다가 뒤로 훅 넘어간 거지. 네 지금 공간감각이 지금 잃어버렸어. 너무 좋아서 그 위치가 아니었어. 지금 앞으로 한참 나와 있어 너. 좋아. 뜬칫솔.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 다 해. 뭐 두 개나 들고 왔냐고? 아니야. 너 갖고 놀아. 내가 살게. 우리 부바오야. 바오야. 일로와.
와우. 내려오세요. 집에 갈게요. 아이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어디 보자. 어이, 업어주는 효과. 업어준 것 같은 느낌. 우리 토방을 다시 업어준 것 같은 느낌. 둥가 둥가. 둥실 둥실. 다시 얘기가 돼서 성과 등이 엎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무등을 태워준 것 같고요. 후방 내려와요.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선물해드린 뚱치솔은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몇 개 안 푸셨더라. 요즘 맹종죽 준비는 맛이 없는 시기여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 내려와요. 얼른. 아이, 아이, 침 맞았어. 너, 내 머리 침 떨어졌어. 콧물인지 침인지. 콧물인지 침인지. 선물이냐? 나한테 줄 선물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려와요. 집에 가게요. 후바오 집에 가자. 얼른 내려와. 예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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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일어나라. 후바오, 뿅, 뿅, 뿅. 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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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널 괴롭히겠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찌를 거야. 빨리 내려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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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와우. 효과 만점. 얍. 뿅뿅뿅 콧구멍을 찔러주겠다. 뿅뿅뿅뿅뿅뿅뿅. 빨리 내려와. 뿅뿅뿅뿅뿅뿅뿅뿅. 간지럽지?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와우. 빨리 내려와. 와우. 제가 이겼어요. 후방호가 이제 내려옵니다. 아이고. 너네들 키보다 훨씬 큰 대나무를 그렇게 칼싸움해. 칼싸움들이. 얍얍얍. 풍자 풍자 풍자. 엄마 밥 먹을 동안 둘이 대나무 칼싸움하고 놀고 있어요. 피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아이고 아이고. 누이는 맛을 보네요. 어, 야, 니꺼 마, 니꺼 또 하나 갖고 싸우지 말고. 아이고, 또 투닥 투닥 투닥. 옳지. 그렇지 그렇지.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쌍둥이들입니다. 아이고. 내려와 누이야. 내려와서 밑에서 놀아. 엉덩이부터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아이쿠, 그 봐. 엉덩이부터 내려와야 안전한데. 어이구, 넘어간다. 후이. 2층 침대 1층에 자리를 벌써 잡아버렸어. 방금 그렇게 마사지 해달라고 얘기를 피우더니. 푸바오, 1층이 좋아요. 뜸빵아, 몸이 끼진 않니? 거기서 잘 거예요. 자다가 2층에서도 자고 1층에서도 자고. 어? 뒹굴뒹굴 뒹굴뒹굴 굴면서도 자고 그래. 우리 뜸빵이 있는 동안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줄게. 알았지? 잘 자. 사랑한다, 후바오. 와, 로바오. 올해는 눈이 참 많이 온다, 그지? 우리 바오 패밀리 아주 좋아하겠네. 바오들, 응? 어? 특별한 해여서 그런가? 그치, 로바오? 왜 특별한지 넌 모르지? 너 첫째 딸내미한테 주는 선물인가 봐.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 딸내미가 눈 좋아해서. 이따가 집에 들어가면 첫째 딸내미한테 고맙다 그래. 덩달아 너도 신났네. 우리 설원의 러바오는 진리죠. 아주 멋지죠.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게. 소리가 너무 맛있게. 배고프다. 먹는 소리만 들려도 배고프네. 야무지게 드시네요 우리 러버. 오늘 아침 설원에서 먹어서 더 맛있나봐요. 맛있게 먹어 러버. 이따가 푸바오는 오후에 설원에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바우! 와, 멋있다. 고개 또 그렇게 앉아주네, 우리 노바우가. 멋있는데, 노바우? 포토스팟을 아는구나, 니가. 까! 노바우 워터 가루 좀 남겨줬어? 저 까바오가 근처에서 남겨줘 하잖아. 아, 시원하다, 그지? 눈밭에서 아주 신나게 떼글떼글 굴리면서 놀아주겠네. 저 털발, 털발에 효과가 오늘 빛을 발하겠는데요. 이렇게 눈이 두껍게 쌓여도 발이 빠지지 않네. 신발 설피라고 하나요? 설피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멋진 노바우의 털발.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그걸 느끼나 봐요. 냄새를 맡아. 바람의 냄새를 푸시 푸석 푹푹. 멋지다 우리 노바우. 노바우 놔보세요. 놔보세요. 아유 잘생겼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노? 송바오요. 대나무 조금만 더 먹어봐. 앉아서 대나무 좋은 거 많이 넣어줬단 말이야. 이리 와보세요. 신나요? 눈이 와서 신나요? 응? 맞았어요. 여기 미끄럼틀도 타고 했어요. 여기 미끄럼틀 탄 흔적이 있네. 응? 눈썰매 탔구나. 슝 한 번 더 내려와봐. 썰매를 넣어주세요. 썰매를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왔다 갔습니다. 러바오, 어? 눈밭에서 아주 산책을 제대로 하고 있네. 멋지다. 아이고, 이렇게 삼각편대로 잠들어 버렸네. 삼각편대로 나뉘어서 자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이바도 이제 배불리 대나무 먹고 잠들었고요. 우리 루이바오는 엄마가 만들어준 발톱 정리하면서 만들어준 메타세콰이어 나무 껍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고 좀 이따 이제 잠들겠죠? 루이바오는 아유 이제 나무에서 저렇게 걸치고 잠드는 그런 느낌을 이제 알기 시작했나 봅니다. 평화로운 바오 새 모임 예쁩니다. 아이바오가 깊이 잠들 수 있게 이제 좀 빠져줄게요. 루이야 너무 시끄럽게 놀지 말고 너도 빨리 자. 오늘 눈이 와서 아주 풍경이 좋네요. 후바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까요? 하늘에서 주는 것 같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후바오가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시원하다 후바오 그지? 이따가 해먹이 올라가봐. 일부러 눈 안 치웠어. 지금 워터랑 대나무를 등에 베고서도 이따가 어떻게 놀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이 많이 왔구나. 눈이 왔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지. 그럼 미리 계획을 짜서 나왔을 텐데 그치? 일단 먹고 놀아. 대나무 맛있게 먹어요. 아이 시원하다. 후바오 후바오 눈이 많이 왔다 그치? 신났네 우리 뽑아오. 어? 마지막까지 눈 선물 이렇게 그냥 많이 받고 올 겨울에. 저 위에 해먹이 한번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눈이 왔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눈 구경을 빨리 내려와서 하고 싶어서. 뽑아오 후바오 뚱빵아. 아우 어? 겨울이라는 계절이 후바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 같다 오늘 그치? 얼른 들어가자 이제. 일로와 일로와 안으로 들어갑시다. 후바오 얼른 오세요 우리 뚱빵이. 아이고 더 보고 싶군요 뚱빵아. 눈놀이를 더 하고 싶은 거야?
집에 가자. 그리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혀. 너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혀. 내가 기다릴게. 때가 되면 얘기해줘, 네가. 마음껏 밟어. 밟고 싶은 만큼 눈을 밟어.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리면 되지 뭐. 오빠. 아이고. 쭈쭈 먹는 우리 꼬맹이들 좀 보세요. 어이? 많이 먹어 후야. 엄마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품을 열어줬네. 우리 꼬맹이들 편안하게 먹으라고. 응? 그게 사랑의 품이야. 그러네. 알고 있어? 엄마가 사랑의 품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 꼬맹이들을 배불리게 하고 있군요. 으쌰 으쌰 으쌰. 많이 먹고 엄마랑 코 자요 얘들아. 꼬맹이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사이좋게. 엄마가 도와주잖아. 띵 띵 띵. 엄마 더 줄게요, 더 줄게요. 저리 가, 저리 가. 내가 먹으면.